그 앞머리 커트할 때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머리를 셀프로 커트하시는 거예요? 그 앞머리 커트를 셀프로 하실 때는요, 절대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르면은 머리가 일자로 그냥 뭉퉁 이러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가위를 약간 머리카락을 먼저 잡고요. 왜냐면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서 이렇게 당기지 않고 그냥 자르면 머리가 약간 불규칙하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이렇게 잡아요. 자를 부분을 이렇게 잡고 가위를 세워요. 가위를 세워갖고 자를 부분 촉촉촉촉촉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뭉뚱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숟가위로 또 숟가위는 사선으로 촉촉촉촉 이렇게 끝을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숟가위도 없다. 그러면은 숟가위도 없다. 그러면은 뭐 1번 가위로 여기를 세모 반 세모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작 하고 여기를 잘랐으면 그 다음에 떼고 작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총정리. 하고 수치기 작, 작, 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이 자를 때는 촉촉촉촉촉, 수칠 때는 착착착착착. 근데 제가 머리가 지금 노래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를 부분을 잡고요. 여기 요만큼을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로 거봐요. 촉촉촉 소리 나죠? 촉촉촉촉촉 이렇게 잘라요. 일자로. 그리고 수술 쳐야 한다 하면은 여기를 봐봐요. 길이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럼 한요 정도 끝에 한 0.5cm만 잡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선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핑킹 가위가 자른 것 같이 보이세요? 잘안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